무속인도 사람이다. 얼마의 TV. 25살 집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친구, 서로 경쟁한다든 거, 다툼. 직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멀리 여행 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25살은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멀리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친구들과의 다툼, 시비, 첫째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운세가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고 보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7수에 갑자가 들어가는 띠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37살 지띠는 어떻게 보면은 사면처가 내가 딱딱 갇혀있다. 보시면 돼요. 12, 9설. 운세로 봐도 뭐 금전의 운이라든가 뭐 연애 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바보처럼. 참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분들 진짜 정말 지띠 중에서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변화나 변동은 있어요. 더군다나 9수에 또 갇혀있죠. 2월달생, 12월달생은 특히 또 조심하셔야 돼요. 변화 변동이 온다 해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고 이분들은 내년에 어떻게 실생의 기도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빌고 가면 좋겠어요. 좀 대체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냥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셔서 조금 이렇게 시키는 대로 좀 하시고 또 조심해 갈 거 또 어떻게 하면은 좋다. 또 하나 팁을 제가 드릴게요. 임자생 쥐띠들은 행운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뭐 속옷을 빨간색을 입는다든지 빨간색 가방을 뭐 들고 다닌다든지 뭐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거 빨간색을 지닌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운이 그렇게 9수도 걸려있고 이 지띠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이 개인적으로. 경자년의 경자생 지띠죠.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띠들이 보면은 독선적인 경향이 많아요. 음성적이다 보니까 급한 성향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내 주관적으로 지띠들이 어떻게 이제 보면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승부욕이.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들으면서도 어떻게 기도 좀 얇거든요. 급성질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남한테 지기도 싫어하고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승부욕 때문에 내 혼자 판단해서 가는 것 때문에 실패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에 지띠들은 좀 차분하게 갔으면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또 그 반면에 좋은 점도 있고 이러니까 좀 차분하게 지혜롭게 갔으면 20년에 또 좋은 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띠들의 이제 20년에 제일로 버릴 거 아직과 고집만 버리면 인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에 경자년에 지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는 지띠에 내가 지띠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좋을 수 있겠다. 내 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금전으로 많이 움직이는 해예요. 기본으로 이렇게 틀에 박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또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좀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하셔야 돼요.